최근에 김정은의 저런 행태를 보면 보이지 않는 무슨 자신감이 또 엿보이기도 해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지지? 뭐 어떤 지원?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김정은이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리고 사실은 핵무기가 정작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핵무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핵무기를 투발하는 투발수단, 네. 발사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도 북한이 저렇게 경제 상황이 어렵고 식량 위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계속 발사 실험을 하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데, 네. 북한은 당연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죠. 네. 그래서 다양한 투발체와 투발수단들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이런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고 이런 것들을 그 미사일에 탑재해서 계속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여나가려고 하는 실험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핵무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핵투발 수단이나 핵투발 플랫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가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나라가 핵은 없지만 이제 핵, 핵무기는 이제 크게 핵 전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네. 구분하는데, 일종의 전략핵보다는 저강대 위력의 전술핵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전술핵의 버금가는 우리도 그런 그 대응 무기 체계들이 있어요. 네. 이제 현무라고 한 미사일 체계가 있는데, 네. 이제 현무는 시리즈로별로 이제 현무4까지 지금 전력화 배치가 됐는데, 네. 현무5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지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만간 전력화 배치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데, 네. 이 현무 미사일은 일명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려요. 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하부 중량으로 가장 많은 탄두를 실어서 쏘아보낼 수 있는, 그리고 사거리가 무려 최대 5,000km까지, 그리고 마하 최대 5에서 10까지 속도를 냅니다. 와.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거니와, 네. 전술핵의 버금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화력 체계 중에 K239라고 하는 천무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군이 사용하는 ML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인데, 네. 이 천무 한 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포대나 이런 이제 군집을 통해서 이제 어떤 주요 지역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천무에서 사용하고 또 그 외에 또 뭐 물론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비인도적 살상 무기 중에 하나인 뭐 백린탄이나 집속탄. 근데 특히나 집속탄 같은 경우, 네. 뭐 최근에 우러 전쟁에서도 집속탄 사용을 해서 국제적인 뭐 비난 여론을 또 받기도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 집속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집속탄은 미사일이 하늘에서 그 미사일 안에 많은 자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탄이 이제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흩뿌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 한 발이 주변 일대를 초토화시키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집속탄을 수십, 수백 발을 동시에 투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전술핵의 버금가는 어마무시한 그런 폭발력과 그다음에 가공할 그런 화력을 또 이러한 집속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강철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스틸레인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제목으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들이 또 우리가 대응 전력으로, 그 왜 이런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인 집속탄이나,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현무나 이런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는 핵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 북한의 핵을 대응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서 우리는 이런 전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또 북한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죠. 또 그렇게 뭐 섣불리 또 강하게 못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정치적 수사, 뭐 여러 그런 대내외적인 이제 내부의 강경 군부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고, 네. 외부에는 또 그들이 원하는 북한이 원하는 그런 숨은 속내에 따라서 또 필요할 때는 뭐 강경한 어조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자칫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거나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제 얘기는. 더더욱이나 지금의 이러한 9.19 군사 합의 파기와 그다음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리고 또 지금의 북한의 이 벼랑 끝 전술에 대한
또 북한이 지금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 압박부터 그리고 또 이상하니만큼 또 최근에 김정은의 저런 행태를 보면 네. 보이지 않는 무슨 자신감이 또 엿보이기도 해요. 뭔가 어떤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지지, 뭐 어떤 지원, 뭐 그런 데 대한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김정은이 저렇게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뭐 최근에 북한이 우로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 152mm 포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나토제 서구화되어 있는 155mm 포탄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과 러시아 등은 152mm 포탄을 사용하는데 이런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한 300만여 톤을 공급했다고 또 외신을 통해서 아마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네. 물론 이제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구형이고 구식인 관계로 불량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위협이나 네. 그런 것들을 전혀 또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과 북러 간의 이런 긴밀한 공조, 군사 원조와 또 어떤 경제적 지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좀 상호 작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푸틴은 또 이제 러시아 대선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죠. 근데 푸틴은 2022년 2월 24일 우러 전쟁 발발 이전에 그 자국 내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전쟁의 명분을 얻고 전쟁을 벌였지만 정작 우러 전쟁 발생 이후에 푸틴의 자국 내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이제 징집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조금 더 여론이 안 좋아져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본인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 네. 뭐 최근에 라이칭 더 친미 성향의 또 대만 네. 총통이 또 선거에서 네. 당선이 됐는데 시진핑은 올해로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어요. 그리고 중국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전제. 네. 그래서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지금 올해 나이가 70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 아마 본인의 임기 내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수건을 완수하려 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대만과 중국 간의 이런 팽팽한 군사적 긴장도와 네. 그런 위협 상황은 뭐 계속 고조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의아한 게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린 개입 안 하고 참전 안 하겠다라고 뭐 그런 또 언론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어제는 이런 말 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기저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그런 말을 또 앞뒤 전후에 또 어떤 배경이 있었겠죠. 가정이 단서조항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발언을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하여금 그 오판을 내리게 하는 그런 또 시그널들이 또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또 우려도 되고 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쟁은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김정은이 실제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또 중국과 대만의 상황 등 이런 것들을 한반도의 상황들을 봤을 때 주변 강대국들의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언급해 주신 뭐 현무나 뭐 천무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래도 조금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안도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도 북한이 저렇게 비대칭 전력이나 네. 저런 대규모 그런 핵무기나 또는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우리로서는 가만히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맞아요. 것이고. 네. 그 혹시 북한이요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서울을 먼저 공격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막 주석궁, 평양 이런 게 저희 그렇죠. 우리도 전략적인 핵심 표적을 선정해서 네. 이제 북한 내에 전략 그런 이제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북한도 서울을 제일 먼저 타격하겠죠. 용산의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네. 적 지도부를 마비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군기지, 우리의 해군기지나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계룡대, 그리고 또 산업시설들, 방산업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타격할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흥미로운 점이 이제 지난 한국전쟁 당시에 1950년 12월에 이제 한국전쟁이 개전돼서 한참 막 전쟁이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였을 때, 당시 고 김일성이 이제 별오리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게 단기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빠르게 낙동강 이남까지 해서 남한 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속전속결의 단기 결전이 핵심 요지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하고 3일 동안 서울에서 주둔하면서 시간을 지체했던 게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국군이 재정비하고 낙동강에서의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미군이 본토에서 증원병력이 증파되는 시간까지 벌어주면서 우린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그 3일이라는 시간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죠. 네. 근데 이제 1996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기밀이 해제된 문서들을 공개하면서 이제 그 미스터리가 조금 풀리긴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군사적 원조와 지원을 해줬던 소련이 네. 한반도에서의 한국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되길 원했던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미국 간에 어떻게 보면 팽팽한 미소 간에 이제 그 냉전 시기에 대결을 했는데 네. 미군을 비롯한 그쪽 이제 그 병력과 그런 군사력을 그 한반도에 발목을 잡아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의 동구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전 세계 지역에서 이제 소련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 이제 미군이나 이제 연합군에게 이제 좀 장기간의 소모전을 통해서 힘을 빼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숨은 의도가 그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해제된 기밀문서에 좀 일부 그렇군요. 내용이 반영돼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그때 별오리 회의를 통해서 김일성과 당시 북한 군부 세력은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러한 동일한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속전속결의 단기 결전. 그래서 일주일 안에 수도 서울을 함락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그러니까 남한 전 지역을 일주일 안에 일단 그 점령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내용이 좀 많긴 한데 네. 북한의 그런 속전속결 전략에 따른 그런 또 그런 도발 에 대한 여러 그런 작전 계획이나 현재 공개되고 분석된 내용으로 보자면 그런 내용들이 다분히 다 포함이 돼 있죠,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쟁 나면 뭐 그래도 제주도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없나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대량 살상 무기 중에 핵과 생화학 무기들도 있지만 북한의 이제 특작 부대, 이제 특수전 부대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 특수전 부대는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 후방.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주도나 네. 부산이나 이런 데 침투를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이 벌어지면 최전방도 없고, 그러니까 전후방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반도 국가로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좁은 국토 영토 안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뭐 우리로서는 사실 전방 후방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이나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북한도 원치 않든 그런 물리적 도발이나 전쟁을 못하도록 우리가 억지하거나 억제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강한 힘,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지만 그런 메커니즘이 가능한 거겠죠.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교수님 오늘도 진짜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그 좀 불편 말씀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신 점도 있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쪽에 좀 이렇게 편향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끝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방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좀 꼭 알아야 될 점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산업의 핵심 기반과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런 방위 산업은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보 산업이라고 하는 방위 산업을 우리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또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런 방위 산업이 글로벌 이런 세계에서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늘 관심 갖고 또 응원해 주시고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제가 앞서 우리 저 웅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방산 업계에서는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방발대발,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증권가에서는 태조이방원이라는 얘기를 맞아요. 아마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태양광 그리고 조선업, 2차전지와 방위산업, 원전. 근데 이 방위산업에 또 방산주들이 또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산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막 네. 방산주 추천도 막 받으실 말씀 실제로 많은 그런 조언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작년은 네. 이맘때였는데 네. 딱 이맘때 네. 방산주 관심 있고 뭘 투자해야 되냐 그러셔서 네. 방산 업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면 네. 그냥 대장주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천드렸는데 딱 작년 이맘때 그때 8만 얼마의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지금 한 최근에 한 20만 원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 중에 이게 네 개 주식 종목을 좀 귀 기울여 보셔야 되는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LIG 넥스원이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긴 했는데 LIG 넥스원이 경상이익이 영업이익이요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방산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대 평균 그런데 유독 LIG 넥스원이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야. 그리고 LIG 넥스원이 향후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방산 4개사들의 특징이 지난해와 지지난해 그 연평균 매출액 대비 한 3배 이상의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매년 지금 지난해 지지난해 해서 지금 방산 4개사의 해외 방산 수출 수주액이 10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이 수주 잔고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에 대한 측면 그다음에 LIG 넥스원은 또 카이 인수에 대한 또 그런 의향을 아마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또 예측되고 있는데 네. 뭐 결국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방위산업의 어떤 생태계 체질 개선 이런 것들도 이뤄진다고 하면 아마 더욱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네. 지금 카이랑 현대로템은 좀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방산주 4개 종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국방 생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먹고 사는 경제 문제와 연결돼서 이렇게 투자의 관점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기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